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배우 템입니다. 요즘 아동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많이 걱정되시죠? 태권도 신수를 통해 나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위축감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당당한 태도와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와,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저기 엄마 있는데 같이 갈래? 싫어요! 저 만지지 마세요! 보시는 것처럼 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혹시 태권도장에서 울려 퍼지는 큰 기합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훌륭한 호신 기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자, 빨리 와. 다음 상황은 남성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정에서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성인 남성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이는 끌려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뒤로 합니다. 다음,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상대의 급소를 가격합니다. 네, 어땠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넷, 다섯! 바로 구령 없이 시작!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위험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활기찬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한 몸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운 호신술은 꼭 아이들과 다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태권도장을 방문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